선교바자회 수익금 나왔던 거 월요일 날 재정부가 동작이 빨라 이야기했더니 월요일 날 오전에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아마 필리핀하고 각각 도착을 한것 같습니다. 보통 베트남에서 20가정 정도 돕는다고 합니다. 하장 지역에 있는 중국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땅인데 몇년안 됐어요. 몇년 전에 국내 한 선교단체가 거기서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안 그래도 외국인이 못 들어가는 곳인데 아예 출입 금지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선교사님이 오고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뭐 지도자라고 해야 사실 산간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 가정이 몇 사람 이렇게 케어하는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한 4, 50명 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중 한 20가정을 선교사님이나 하노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노이에 있는 한인 교회 혹은 외국인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모아서 그의 겨울나기라는 그 지역 지도자들 생계비를 대주는 그런 형태로 그 지역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한해한 3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연말에 돈을 헌금을 모아서 그것이 이제 그쪽 선교지로 자체적으로 하노이에서 또 선교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수해가 나고 나니까 산이 다 무너져가지고 산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는 그 산에 있는 계단식 논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먹을 게 없는 거지요. 그거 가지고 농사 지어서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기존에 돕고 있던 이제 교회 지도자니까 생계비도 주고 사역비도 주고 했는데 그거 말고 또 땅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기반이 없어진 거지요. 그래서 추가로 한 20가정 정도가 더 필요한데 하노이에서는 더 나올 돈이 없고 또 선교사님도 매년 우리가 보내드리는 돈에서 본인이 또 약간씩 저축을 해가지고 또 다른 곳에 한 2,000불 정도 연간이 한 2,000불 정도를 본인이 또 사역하는 곳이 있고 사역비 말고도 그래서 기도 중요합니다. 하노이에 있는 교회 성도들하고 하나님 350만 원만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예,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올라가신다고 그래요. 오토바이 타고 일주일 가야 된답니다. 그럼 버스가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오토바이 베트남 갔다가 작년에 청원도로 같이 가다 한번 뒤에서 타봤는데 면허가 있어야 된대요. 경찰이 하도 잡아대니까 그걸 타고 일주일을 계속 기르면서 올라가서 잠깐 머물고 전달하고 돌아보고 또 일주일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근데 이제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는 길도 기도 부탁을 하셨고 또 20가정을 다 찾아가서 그냥 뭉텅이로 준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쓰라고 하고 또 우리가 선교보고 받는 것은 거기 이제 선교보고를 또 받아야지요. 하장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도 선교받고 또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다음 주간에는 목회자 대회가 있고 그 다음 주간에 이제 하장제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이 한두주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비가 되었건 구제비가 되었건 모아지고 나면 필요한 것이 벌써 준비가 돼 있어요. 사실은 요청하는 곳들이 있고요. 그래서 돈이 모아지고 나면 교회에서 가만 보면요, 그 헌금은 모아진 순간에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을 사용해야 될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면 금고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기는 하셨지만 그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 대원칙입니다. 은사는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덕을 위해서라고 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 고린도 교회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은사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신약성경에 방언은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다음에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집에서 임했던 방언, 그리고 19장에서 에베소 교회 진리를 설명한 뒤에 진리를 알아들은 사람들이 입이 열려서 하게 되었던 방언,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방언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방언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방언의 한 일종이지만 고린도 교회가 문제로 삼았던 사도 바울이 문제가 되어서 편지를 쓰고 세 장에 걸쳐서 써야 될 만큼 권면했던 것은 그 방언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도들이 각각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취해서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베드로가 나서서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 그리고 알지 못했던 언어로 지금 동시통역하고 있는, 방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일의 결과로 방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3천의 수가 더하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방언보다는 예언이 교회 덕을 세우는 데 더 유용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방언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덕이 되지 않는 것을 교회에서 말하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교회의 덕을 세움에 있어서 방언은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가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방언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외국어 많이 할 줄 안다. 방언할 줄 알지만 그것이 예언이 되지 아니하고,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의 형태로 이야기하면, 21세기의 형태로 이야기하면 설교에 가까운, 설교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은사입니다. 그걸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데 방언을 하지 않고 예언으로 하는 이유는 교회에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기 위해서 외국어 방언이 아니고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으로 그 은사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의 방언을 뜻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나 혹은 여기 나오는 방언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방언이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방언,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사도들이 옆에서 동시에 각각의 지역의 방언들을 이야기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동시통역에 가까운, 자기들은 배우지 않았지만 뭐 밤빌리아의 것 혹은 아프리카의 것, 소아시아의 것, 그 방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던 사도들이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방언으로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2장에 나왔던 역사입니다. 근데 그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했던 그런 방언이 아니고 자기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지요? 항구 도시고 무역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언들,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방언을 조금씩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뜻은 잘 모르면서도 외국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그 대화 습관 가운데 외래어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한국말로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외래어를 껴가지고, 영어를 껴가지고 해야 조금 폼 나는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폼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정도 폼이 아니고요, 아예 외국어로 이야기해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할 때에 나 이런 은사 있어, 나는 이 정도의 외국어로 구사할 줄 알아, 그런데 말을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뜻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필이나 거문고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데 악보 없이 연주한다면 제각각 자기 소리만 낼 거 아니냐, 그럼 그게 무슨 음악이냐, 악보를 가지고 서로 화음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같은 위치로 군대에서 나팔 소리를 바로 알아듣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08년에 중국에서 나왔던 집결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극장에서 개봉을 했기 때문에 본 분들이 소수 있을 거예요. 뭐 중국 영화다 보니까, 대만 영화다 보니까, 중국 영화니까 아예 그냥 배척하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1948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이라고 부르죠, 인민해방군하고 대만 국민당 정부 군대하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48년에 문화전투라고 하는, 국민당이 결국은 이 전투를 이긴 것 같은데 패배하고 물러나버려요.
대만으로 쫓겨나버리죠. 그 전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초반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밀려요. 여러 가지로 숫자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밀립니다. 그 전투의 한 장면을 영화로 찍은 거예요. 근데 뭐 공산주의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영화가 아니고 인간애를 드러내기 위한 영화였는데 그 대목 중에 뭐가 있냐면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에는 절대로 후퇴하지 말아라. 어떻게든지 대만 그 국민당 정부를 밀어내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전투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폭격으로 말미암아서 인민해방군 주인공인 이 사람이 폭격의 그 여운으로 청력을 잃어버려요.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려야 후퇴할 수 있는데 귀가 안 들려요. 중대장이 병사들은 나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나팔 소리 안 들리는 건 모르고 폭격 소리를 너희가 착각한 거다. 남아 있어라. 물러가지 말아라. 물러가면 죽는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영화 앞부분에서 자기 마음대로 후퇴했다가 이미 징계를 먹은 중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후퇴를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다가 46명이 다 죽습니다. 영화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다 중간에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이 빠져나가는데 소리가 있어도 그 소리가 의미하는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면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지에 내몰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많은 종류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 중에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떠들던 그 방언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면 유익하지 못합니다. 근데 의미가 전달되고 나면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유아부에 가서 보면 유치부에 가서 보면요. 이제 막 말을 트이기 시작한 아이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는 배꼽 인사를 하고는 저한테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이건 외국어예요. 한국말이긴 한국말인데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막 신나게 소리를 높이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지금 뭐 이제 인사했는데 목사님 나 좀 알아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보면 그 옆에 할아버지들이 다른 때는 귀가 안 들리시던 할아버지들이 그 아이의 말을 듣고 해석을 해줘요. 왜요? 집에서 매일 듣던 아이의 소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감으로도 알고 그 소리의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요. 그럼 아이가 우리 할아버지가 내 거 알아줬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못 알아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 말, 내 말을 좀 알아줬다는 거예요. 저 말 맞대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앞에서 막 손을 들고 좋아해요. 그래서 너 이 할아버지가 한 이 말 맞니? 하고 되물어보면 그거 맞대요. 끄떡끄떡하면서 또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굳이 그거 들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돼요. 얘 뭐라고 했어요? 이건 대답 잘 해주세요.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할아버지는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세요. 그건 해석이 있는 아이의 옹알이는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도 신나고 할아버지도 신나고 저도 알아주니까 저도 그냥 기분이 좋아요.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 어린애가요 어른 흉내를 내드니까요 가슴을 치면 답답하대요. 목사님 말도 못 알아듣고 그럼 가버려요. 옹알이 같지만 해석이 되면 의미가 부여되고요. 그리고 너도 나도 좋아해요. 바울이 예언 이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건 교회 덕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자기도 좀 알고 저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그거를 구하라. 그렇지 않다면 그것보다는 예언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방언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부목사 때요 교육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그 말이 나왔어요. 그 말을 아시는지 몰라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러고 이제 교육자 간에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말이 좀 애매해가지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근데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저도 그분 때문에 요즘은 좀 조심 그때부터 좀 조심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좋은 꽃이 나쁜 꽃들을 다 몰아내고 멋진 꽃밭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의 의미랍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래서 아 목사님 역시 공부하시는 분이라 우리들 중에 학위가 하나 더 있던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 좀 다르구나. 그러고 끄떡끄떡 했어요. 넘어갔는데
다음 날 아침에 아침 경건을 하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제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대체 뭐예요? 이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시던데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 말을 해도 거꾸로 해버리냐고. 완전히 뒤집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원래 경제 용어랍니다. 이 말이. 저는 그냥 뭐 꽃을 이야기하는 건 줄 알았더니 꽃 화자가 아니고요. 화폐할 때 금융을 그 화폐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16세기 금융가가 이야기한 건데 bad money will drive good money out of circulation. 그래서 나쁜 지폐가 좋은 지폐를 시장에서 밀어내 버린다. 쉽게 얘기하면요.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지폐가 있어요. 깨끗한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갑 뒤쪽으로 넣어버리지요. 나중에 쓰려고 숨겨버려요. 깨끗한 돈이 나오면 5만 원권 신고 나오니까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지하경제 들어가 버리고 꾸깃꾸깃한 돈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저분한 지폐가 깨끗한 지폐를 밀어낸다. 그리고 이게 더 확대되면서 시장경제에 통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쁜 품질의 것들이 더 설치고 돌아다니게 된다. 사람들도 잘 통제하고 지시해서 통제를 따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더 설치고 자질이 좋은 사람들은 숙이기 때문에 조용히 사라져버린다. 그런 식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완전 거꾸로 이야기한 거지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통역이 없는 방언,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되지 않은 방언, 그건 말하는 나한테도 유익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유익하지 못하다. 더군다나 그것이 예배 시간에 의미도 모르면서 공공연하게 쓰인다면 예배는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인데 오히려 성도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송한다. 신비스럽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한다. 나도 할 줄 안다.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것이고 마음으로도,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찬송도 한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은 선상에다 놓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비적인 일도 나도 할 줄 알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내가 예언을 하지 않더냐. 왜? 교회 덕을 위해서. 그리고 한 번 더 비유합니다. 20절 이하에 보니까 방언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마치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철부지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악한 일이다라고까지 설명을 해버립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 너희는 좀 지혜롭게 행동해라. 무지하게 행동하지 말고 생각하는 것, 성도들을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이 초대교회에서 대체 어떻게 쓰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교회가 말씀을 들고 사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지요. 전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지역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겠지요. 그럼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 이야기를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메시지를 들은 이방인들, 예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와요. 그럼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언어가 들어가야지요. 근데 이도 저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교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의 문제가 아니고 14장은 방언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배의 이야기예요. 예배의 모습에, 성도의 모습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계속 반복돼요. 40몇 절까지 있는데 제가 짧게 두 절만 푼 이유가 있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예배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교회 질서가 세워지고 덕스러움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질서 있게 통역할 수 있어야 돼요. 27절과 28절을 보니까 통역해야 됩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하고 이 사람한테 나도 할 줄 안다 그러고 엉뚱한 말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외국어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 혼자 해라.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너하고 그냥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것으로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통역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요, 자세히 설명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단지 외국어를 통역하는 그런 뜻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말이 어디서 쓰였냐 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냥 걸어 내려가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 그리고 믿기지 않아서 그냥 내려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다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 부활이 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미 예언되어지고 이제는 성취되어지고 너희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래요. 그 자세히 설명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 나오는 통역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누군가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외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외국어로 되는 설교를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해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성경 말씀을 들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통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통역은 너도 나도 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하라, 한 번에 한 명씩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비단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에 있어서도 질서 있게 하랍니다. 예언이 방언보다 더 좋다라고도 유용하다라고도 이야기하면서 예언도 질서 있게 하래요. 설교도 질서 있게 하래요. 너나 없이 여기저기서 떠들어대지 말고 질서 있게 하랍니다. 근데 질서 있게 하라고 하면서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어떤 이야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게 갑자기 나오지요? 이게 왜 뜬금없이 나옵니까? 이건 질서 때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자 셋이 모이면 접속해지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인데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길래 방언도 너도나도 하지만 예언도 너도나도 해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주장을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앞에 나와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뒤에 앉아있다가 아내가 들으니까 저 틀린 말이에요. 그때 손을 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거 틀렸어요 하고 이야기하면 그 남편은 무슨 꼴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되면 안 돼요. 질서를 지켜라. 만약에 자기 남편이 앞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여겨지면 남편에게 무한 주지 말고 집에 가서 잠잠하게 남편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소리예요. 여자는 다 침묵해버리고 남자만 이야기해라는 말이 아니고 가정의 질서를 교회에서도 질서 있게 옮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질서 있게 말해서 그 사람의 권위가 세워지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권위의 하나님이 교회를 질서를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언을 하고 방언하고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나 이것 좀 할 줄 알아, 나 이런 지식 있어, 나 이것 좀 알고 있어 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건 질서를 깨는 것이고 예배 질서도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자 잠잠해라 라고 한 거예요. 함부로 끌어다가 여자가 교회에서 떠든다고 입 다물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아니니까. 교회 질서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권위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권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세밀하게 코칭하기 위해서 예언의 이야기를 하고 방언의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 이야기까지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되었건 예언이 되었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근데 그것을 자기 자랑하라고 쓴다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내게 지혜를 주셨어요. 내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내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그것을 사용해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 잘해서 그 탤런트 뽐내서 내가 영광을 취해버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건 질서를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탤런트를 주시고 그 탤런트를 사용하게 하신 분의 목적에 합당하지 못하게 쓰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반복되니까 저도 반복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내게 주신 어떤 은사도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을 해서 혹은 이 참견을 해서 이것이 덕을 깨치기보다는 오히려 덕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침묵하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주신 분의 의지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려거든 방언이 되었건 예언이 되었건 혹은 교회에서 어떤 말이 되었건 권면하기 위해서 하십시오. 권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말과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같습니다. 같은 헬라어예요. 그럼 이 보혜사라는 말은 대체 무엇이냐? 내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 변호사를 옆에다가 대동하고 가는 거예요. 그 법률 전문가, 나의 입장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말하는 분, 이게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를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권면이에요. 그럼 권면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변호인이 되어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권면이에요. 내가 좀 살아보니까 잘 아는데 너 틀렸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그건 나무람이지요.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닮아서 너 어렵지? 너 많이 힘들지? 너 이 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나는 내 편이야. 널 응원하고 있어. 내가 힘이 나면 좋겠어. 이것이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권면이에요. 이게 보혜사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성도들 간에 나는 내 편이 되어주고 싶어. 주님이 내 편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너의 편이야. 너를 응원해. 너를 세워주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이 되어서 변호해주는, 권면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을 하려거든 안위하는 말을 하십시오. 안위한다. 이 한자어가 좀 어렵기는 한데 헬라어로 풀어보면 귀에 대고 속삭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속삭이듯이 말하세요. 뭐 나이가 들면 귀가 좀 청력이 좀 떨어지지요. 목소리가 자꾸 커져요. 아이들이 그래요. 요즘 아빠 목소리 너무 커지기 시작해요. 좀 작게 말하세요. 어떤 때는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냥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인정해야 내 나이를 받아들이니까. 인정 안 하면 나는 작은 말하는데 니들은 자꾸 아빠가 하는 말을 잔소리 들으라고 이제 애들한테 짜증이 나가요. 조용하게 말하는 것.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커져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안위한다라고 하는 말은 귀에다 대고 속삭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을 하되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말하세요. 속삭이듯이 말하세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압력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지 마! 그러고 소리 지르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고막 떨어지라고 얘기해버리면 누가 견디냐고요. 그 말이 위로로 다가오겠냐고요. 보혜사가 하는 말이 어떤 거라고요? 안위하는 거예요. 힘들지. 난 네 옆에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라고요. 남의 고막 떨어뜨리면서 큰 소리 지르지 말고 잘못하고 빽빽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하게 이야기해서 그 두려운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말하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야기하실 때 너 왜 그따위로 사냐 그거밖에 못하니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정말 힘들 때 성령님 찾아오시면요 그냥 톡톡 치세요. 힘들지. 근데 그렇게 한번 톡톡 쳐주시면요 그냥 눈물이 쭉 흘러요.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언제 성령님이 여러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뺨을 후려 갈기면서 오셔가지고 너 그따위밖에 못 사냐고,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고, 말씀에 그렇게 써있냐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혹시 성령한테 뺨 맞아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래요. 제일 힘들 때 오셨어요.
느낄 듯 말 듯 어깨 톡톡 치세요. 느낄 듯 말 듯 어깨에 손 한번 올려놓으세요. 나 여기 있다라고 그냥 알려주세요. 나 여기 있어라고 보여주세요. 자연 속에서 보여주시든지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건드리시든지. 근데 내가 놀라지 않을 만큼, 안 그래도 힘들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와서 툭 쳐보세요. 정신 확 나가버려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냥 알 때 말 때, 근데 그 손 하나에, 그 음성 하나에 그냥 힘이 나요. 그게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안위하시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은사 주셨어요? 우리에게 왜 언어 주셨어요? 너 똑똑하니까 큰 소리로 세상 바꾸라고 말 주신 줄 아세요? 아니요. 성령님이 내게 하시듯 안위하기 위해서 소리를 주셨어요. 그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그 말을 듣는 성도는 성장하는 도구가 되어지고요. 나를 다스리고 추스리면서 말을 해야 되니까 자기 성질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나. 저도 성질이 있어서 크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성령님처럼 해보려고 흉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나를 잡아야 돼요. 얼마나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는 거지요. 근데 성장해가는 나의 언어를 저 사람이 들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웃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는구나,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말하는 것과 행동과 표정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말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저런 거야, 나도 저 표정을 닮아보고 싶어라고 말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덕을 끼치는 언어 습관이에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은사를 사모하세요. 신령한 걸 사모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환상을 보고 막 신비 가운데 취해서 나 잘났어 나 이거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내게 하시든,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든, 나도 그렇게 말하고, 나도 그렇게 보아주고, 나도 그렇게 안아주고, 나도 그렇게 행하면 돼요. 그럼 예배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가 화평으로 나아가요. 성령님이 내게 하시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권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기 찾아오셔서, 이 시간 여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여기 찾아와 나를 지금 만나 주옵소서. 성령을 초청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